단명하는 손금, 나이가 들어 골골하는 손금, 중년에 크게 건강을 해치는 손금, 이곳에 나타난 십자가 문형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골골하거나 중년에 이어 말년에 크게 건강을 해치는 손금, 특히 십자가 문형이 나타나서 단명하는 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명력이 약한 손금. 예전은 길었지만 도중에 생명선이 짧아졌다면 생명력이 약해 단명의 우려가 있는 손금으로 봅니다. 그럴지라도 엄지가 확실하거나 지능선이 잘 발달한 사람의 경우 생명선의 결함을 충분히 보충을 해두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조선이 보강한 생명선. 생명선이 길다 할지라도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를 암시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끊어진 곳을 보조선, 다른 말로 자매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보조선이 대신 보완을 해줄 때는 중병에 걸려서 회복을 하거나 혹은 가볍게 병을 앓고 나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력이 쇠약해 보이는 생명선. 생명선 손금이 하나의 선이 아니라 사슬처럼 꼬여있는 세상 모양의 생명선이라면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혹은 병에 걸리기 쉬움을 나타내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손금입니다. 만일 생명선 자체가 쇠사슬 모양으로 꼬여있으면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 관리를 하는 등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힘을 쓸 수 없는 생명선. 생명선이 수경선 가까이 말단에서 선문형이 있는 사람은 의지가 있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함을 암시하는 손금입니다. 재능이나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생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생명선이지요. 이러한 손금은 선문형의 크기에 따라서 우울감,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생명선 중앙에 있는 선문양. 생명선 위에 나타나는 선문양은 이치가 어디든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암시하는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은 생명선이 얕고 힘이 없는 손금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섬이 두 개 이상 도중에 섬이 나와 있으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도록 허약해지거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 문양이 보이는 생명선. 생명선 손금에 십자가 문양이 보이면 뜻하지 않는 사고나 재난을 암시하는 적신호의 손금입니다. 또 십자가가 겹쳐서 나타나면 한층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명선과 접해서 십자가 문양이 생기지만 생명선과 떨어져서 나타나는 십자가 문양은 의미가 약해지거나 사고서 등도 가볍게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사각형 문양이 있는 생명선. 생명선에 새겨진 사각형은 대부분 어떤 문양이든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분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나 재난을 만나지만 구사일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한다라는 차원에서 행운의 손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선이 있는 생명선. 금성구에 한두 개 새겨진 횡선을 비해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손금은 애정운이 꼬이면서 이혼이나 사별을 한다고 하여 비해선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금성구에서 생명선을 가로질러 얻은 선은 장애선의 일종으로 실패나 좌절, 이혼 등을 암시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방해선이 결혼선까지 연결되면 결혼의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이 선이 운명선을 함께 자르면 매사가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암시하는 손금입니다. 아홉 번째, 두세 개의 별 문양이 있는 생명선. 생명선에 두세 개의 별 문양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양이 생기는 시점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급격하게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력이 약해져 단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입니다. 열 번째, 십자가로 끝나는 생명선. 생명선 끝에 십자가 문양이 가로막고 있으면 불의의 사고나 급성의 질병으로 급사할 수 있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사, 돌연사, 과로사, 복상사 등 급사를 암시하는 손금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손금일지라도 다른 부위가 워낙 좋고 운세가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액땜 등으로 가볍게 지나거나 죽을 뻔, 아플 뻔 하지만 무사히 잘 피하는 이들도 있으니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생명선 손금은 참고 정도 하시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중년에 이어 말년까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장수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